온문사 승가대학 제50차 동문회가 승려 복지기금 3천만 원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안흥사 주지 지호스님,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정각원장 진명스님 등 운문사 승가대학 제25회 졸업회장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기금 3,500만 원, 비구니회 2천만 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아나율의 집에서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동기 스님들이 합심해 큰 거금을 전달해줘 종단 스님들 전체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